원하는 높이까지 옆면을 올려주세요. 저는 18개를 올렸습니다. 그다음에 가방 끈을 달아줄 텐데요. 긴 끈이 아니라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짧은 끈을 달아줄 거예요. 끈을 달 위치를 정해서 양말목을 걸어서 표시를 해주세요. 양말목을 끼워서 작은 고리 안에 넣고 다시 빼내줍니다. 다시 하나 더 가져와서 같은 방법으로 양말목을 걸어줍니다. 한 개 더 가져와서 양말목을 걸어서 이렇게 길게 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3개 정도 했고요. 표시된 위치에 끈을 넣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.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.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다가 끈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. 처음으로 돌아가서 양말목을 한 구멍에 한 개씩 넣고 엮어줍니다. 가방 끈 부분도 이 끈을 안에 넣고 양말목을 걸어서 엮어주세요.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놨던 이 길게 연결했던 끈을 안에다가 넣고 양말목을 걸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
이렇게 엮었고요. 총 11개를 걸어 주었습니다. 요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끝부분에다가 다시 이어서 한 구멍에 한 개씩 넣고 한 바퀴 엮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 바퀴 했고요. 다시 한 바퀴를 더 돌려서 엮어주세요. 고리를 한 개만 걸고 그 안에다가 다시 다른 쪽을 넣어서 길게 빼내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딱 걸려 있고요. 이제 요거를 마무리를 해 주실 건데요. 같은 색깔의 줄 밑으로 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당겨 가면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같은 색깔 실 밑으로 들어가야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숨겨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양말목 토트백이 완성되었습니다.